나 박철우 하늘을 향해 빛을 쏘아올린다. 내 미소에 눈이 부시다면 그대는 이미 나의 포로. You never know that when it snows, you just might fall.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남자, 코트가 좁게 느껴지는 24살의 도발, 나는 김유한이다. 21, 김연경. 조금씩 어른이 돼가는 소녀. 내 안에 숨겨진 또 다른 나를 발견한다. 때론 도도하게, 때론 부드럽게. 나 김민지 코트와 사랑에 빠졌다. 우리는 올스타다. 네, 화면에서 만나본 주인공들을 제가 직접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현대캐피탈의 박철호 선수, LIG 손해보험의 김유한 선수, GS칼텍스의 김민지 선수, 흥국생명의 김연경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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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네. 굉장히 상큼하죠? 네. 와,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짧은 휴식 기간 중에 뵙지 못해서 굉장히 좀 섭섭했는데 네.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박철호 선수, 그 쉬는 동안에 뭐 하셨어요? 네, 그냥 쉬는 동안 이번에 2박 3일 정도 나가서 뭐 친구들도 보고 가족들도 만나고 그리고 새해니까 또 부모님한테서 새해 인사도 드리고 네. 이렇게 뭐 재밌게 잘 지내고 왔습니다. 선수들은 뭐 친구를 만나면 뭘 하나요? 에, 원래 비시즌 때는 네. 뭐 술도 마시고 이렇게 뭐 재밌게 잘 노는데 네. 아무래도 시즌 기간이다 보니까 뭐 다른 건 하지도 못하고요. 네. 그냥 뭐 같이 만나서 밥 먹고, 네. 먹고. 네, 건전하게 놀다 왔습니다. 아, 건전하게 좀 이걸 네. 하신 건 아닌지 아유, 모르겠어요. 선수잖아요. 네. 그럴 리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옆에 또 아, 실물을 보면 뜨악하는 김유한 선수가 제 옆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 실물 정말 멋지지 않나요? 굉장히 순조하세요. 예. 그렇죠. 김유한 선수는 휴가 받으셨나요, 이번에? 그냥 휴가는 아니고요. 그냥 네. 하루 정도 외박 받아서. 외박 정도로? 예. 외박 때 뭐 하셨어요? 저 그냥 계속 치료만 하면서 그냥 계속 수에 있었는데. 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연경 선수는 쉬는 동안에 외모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좀 저희 팀이 좀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네. 좀 새로운 마음가짐을 위해서 회사에서 저희를 위해서 미용실을 같이 오. 갔다 왔어요. 헤어를 바꾸셨군요. 네. 이번 헤어 콘셉트는 어떤 건가요? 그러면은 예. 염색 했는데요. 염색, 네. 예. 네, 와인색을 했는데 네. 그래도 좀 좋은 곳에 가서 그런지 좀 잘 된 것 같아요. 아니 항상 그 머리 바꿔놓고 네. 좀 후회하는 편이잖아요, 우리 김연경 선수. 네. 이번엔 좀 마음에 듭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파마를 해서 좀 망했어서요. 이번엔 파마를 안 해, 아예 안 했어요. 네. 염색만. 네. 예. 아, 이번에 정말 예쁘게 잘 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예뻐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또 도도하면서도 부드러운 이미지를 그렇죠, 가지고 우리 네. 김민지 선수. 네. 진짜 자기소개 이 멘트 잘 마음에 들었나요? 마음에 들긴 하는데요. 네. 읽기 너무 쑥스럽다. 모두가 그랬죠. 네. 아, 지금 네. 쑥스러워하면서도 도도하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자리에 모인 선수들이 사실은 2008-2009 시즌 그 올스타전에 별 중에 별로 뽑힌 그런 선수들입니다. 네. 우리 박철우 선수는 그 팬들을 위해서 특별한 그 세레머니나 이벤트를 좀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지금 준비한 건 없는데요. 뭐 영민 형이나 다른 형들하고 지금 준비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뭐 재밌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습니까? 네, 기다려서 좋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말씀하시는군요. 예. 자, 그리고 김유한 선수는요 이번에 올스타전이 처음 출전이신데 레프트 포지션 1위를 차지했어요. 솔직히 1위 예상하셨죠? 아니요, 그렇게 그냥. 그 뭐지 이렇게 한 번씩 결과를 보고 네. 했었는데 그게 레프트 부분 1위는 잘 몰랐고요. 그냥 네. 전체 순위로 봐가지고 되게 아래에 있더라고요. 저는 전체 순위에서는 그래가지고 1위 하는지는 몰랐어요. 아 전체 1위를 노리셨어요? 예. 그렇죠. 네, 전체 1위를 노리셨겠죠. 근데 그렇군요. 순위를 좀 중간 중간에 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냥 중간에 한 번씩 예, 들어서 어떻게 나오나. 예. 예. 결국 실패하셨군요. 자, 순위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 김현정 선수. 같은 팀의 그 황현주 선수가 전체 1위 했었잖아요. 네. 느낌이 어땠습니까? 예.
인터넷 봤을 때 제가 1등인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연전이가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섭섭하기도 했는데 언니가 해서 좀 기분이 좋았어요. 아니 그건 방송용 멘트고. 네, 속마음 털어놓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예. 기분이 안 좋죠.